별내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주변에 집들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별내선 노선도 보면은 여기 암사공원, 여기 이제 서울이 되겠죠? 서울. 암사공원을 이렇게 쭉 걸쳐가지고 장작호수공원을 옆에서 구리를 돌파하고 다산, 별내유, 남양주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구리,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이런 개통들을 통해서 주택가격의 또 기대감들,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 하시려는 분, 여기 뭐 삼성동이라든지 또는 잠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출퇴근 하시려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강동 쪽에도 상당 부분 또 일자리들이 있으니까 일로 출퇴근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단지들이 여기인 것 같아요.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여기도 보면 매매가들이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쭉 올라오다가 고점이라고 평가받는 그 시기 2021년 5월 11억 3천만 원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6월 돼서 10억 5,500만 원으로 거래들을 했는데요. 이때 대비했을 때 이제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 중심으로 보실 필요는 있긴 한데 주택에 대한 그 분포도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별내선을 통해 가지고 아주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포도로 보더라도 거래가 그렇게 많이 찍히는 그런 단지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평형대. 그리고 최고점이 11억 3천 정도 됐기 때문에 그 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한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고점까지 오려면은 상당 부분 좀 기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별내선 연장에 대한 이 이슈가 지금 요 선을 이렇게 쭉 보면은 소위 말하는 뭐 강남권이라든지 또는 광화문권을 직접적으로 관통하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영향력이 그렇게 큰 노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투자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거래를 많이 수반된 그런 구리에 있는 아파트도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 이제 구리역하고 굉장히 좀 가까운 곳인데 이 편한 세상 인창 어반폴에 입니다. 한동안 거래 시기가 좀 어려웠을 때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들을 봤을 때는 고점 대비 내려온 가격들 위아래 이런 높낮이를 살펴봤을 때는 지금 호가되는 그 매물 가격도 5억 한 중반 정도 가까운 그 수준까지도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선을 보신다면은 5억에서 지금 2020년도 뭐 요쯤에 좀 가격이 높았던 그 시기로 기억되는데 조금 조정을 받다가 4억 후반대 그리고 5억대 뭐 요 정도로 접근하는 그런 가격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역이라는 곳 자체가 아무래도 서울하고 좀 인접해 있고 그리고 서울의 대체 주거지 그리고 때로는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보다도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 단지인 것 같아요. 다만 면적이 좀 작은 평형 중심으로 매입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투자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전세를 활용한 투자들 그리고 또는 월세를 뭐 조금 놓더라도 그런 방향들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한 60% 정도는 안 되지만 아마 요 지역들의 전세 가격은 최근 동향으로 보면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올라왔던 그 시기 때 매입을 하는 방향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입 시기는 이런 그 매매 가격이 굉장히 등락폭이 크면서 어떤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매매가보다는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매입을 하고 평형대는 좀 적은 평형들 그리고 전세를 활용한 그런 투자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한 세상 인창폴의 이 부분들은 잘 한번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앞으로 이제 7월 지금 넷째 주 분양 캘린더들, 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분양 단지 좀 체크들을 해야 되겠죠. 오늘 되겠네요. 경기도에 있는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 남한강 경비 행복주택, 여기가 이제 지금 1순위로 접수를 하고 있고요. 경남에 있는 고성 같은 경우도 금강 드림피아 5차도 1순위로 진행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곳들이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파주가 요즘 많은 분들 관심 많잖아요. 목동동에 위치하긴 했는데 제일 풍경채 운정 A45블록 여기가 이제 1순위로 그 내일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대전에 많은 분들 관심 많아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약간 구도심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인데 하가동에 있는 곳, 여기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1단지, 그다음 2단지 여기도 이제 1순위로 접수들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뭐 유성, 뭐 대전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니즈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 아파트들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북 경남에 있는 구미 고성 이 지역도 힐스테이트 구미 더 퍼스트 1순위, 그 다음에 금강 드림피아 5차 2순위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오픈들 하는 곳이 있어요. 뭐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고 뭐 뒤로 밀려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금요일날 경기 고양시, 그 다음에 광주 용인시, 그래도 요 지역들은 서울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요 그 고양이라든지 뭐 용인에 있는 분들 새 아파트들 희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광주도 뭐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양시에 있는 고양 장아 아테라, 그리고 용인 프로지어 원 클러스터, 여기 향후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하고 굉장히 인접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 용인시에 있는 프로지어 원 클러스터, 나중에 일자리가 생기는 곳입니다. 광주 곤지암읍, 여기 경기도 광주입니다. 여기 모델하우스 오픈들 하니까 잘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광주 곤지암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업지들에 있는 뭐 관계자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향후에 좀 홍보를 좀 해보시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 도시와 경제로 연락을 주시면은 뭐 모델하우스를 한번 가본다든지 또는 사업지가 괜찮다 그러면은 저희 그 채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몇몇 사업지들 많이 다뤄드렸었거든요. 최근에 뭐 아산탕정이라든지 부산도 좀 다뤄드렸었고요. 그런 뭐 여러 사업지들 다뤄드리니까 연락들 주시면은 뭐 괜찮은 사업지들 있으면 뭐 직접 뭐 모델하우스의 촬영을 희망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셔도 되고, 또 사업지를 좀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좀 다뤄주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들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좀 다룰 만한 또 가치가 있다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나눴는데 벌써 12시 50분을 넘어서 그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네요. 벌써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고 내리고 하는 그런 한 주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저희 도시와 경제 채널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또 클립분들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직접 대면은 못 하시더라도 연락 주시면은 좀 내용들 좀 알차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설명드리고, 또 대면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대면 접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22일 도시와 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